1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장부지의 입지윤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이게 뭐 얘기하냐면 베버가 제시한 세 가지 요건이 운송비하고 그다음에 뭐 있었어요? 인건비.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직접 이익. 이세 가지 고려했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어디에 입지하는 게 이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냐를 설명할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최소 운송비 원리죠. 그럼 베버는 공장이 어디에 입지해야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구별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원료하고 원료치수라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원료라는 거는요, 보편 원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편제 원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 원료는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이나 공기 있죠. 뭐 이런 것 등을 지칭하면은 편제 원료는 국지 원료라고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원료예요. 그래서 뭐 석회석이 됐던 뭐 철광석이 됐든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원료 지수라는 논리예요. 아, 이 원료 지수라는 것은요, 요 제품의 중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요 제품이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은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품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편제 원료의 중량이 있죠. 예, 이 중량의 크기를 기초로 뭐를? 원료 지수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둘의 크기가 같으면 1이에요. 그 얘기는 원료하고 제품의 중량이 같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의 무게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중량이 불변인 경우예요. 중량이 불변이면 자유입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얘가 1보다 크죠? 예,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제품 대비 뭐가? 원료의 중량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이 원료가 투입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때 무게나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에요.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은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다. 근데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제품에 비해서 원료의 중량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거꾸로 무게나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이 뭐가 되는 산업? 증가되는 산업은 시장 지향적인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논리에서 요 운송비 있죠? 운송비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게에다가 뭐를 곱해서. 예.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해 드리면, 만약에, 그냥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요. 시멘트를 100kg를 생산하기 위해서 주로 투입되는 원료가 석회석이에요. 그러면 석회석 100kg를 투입하면 시멘트가 100kg가 생산이 되냐면 그렇지 못해요. 석회석 자체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80kg밖에는 생산이 안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100kg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석회석은 얘보다 조금 더 많이 집어넣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완제품 100을 만들기 위해서는 120kg의 원료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나오겠죠. 1보다 크죠. 대신에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무게하고 부피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료 산지에서 120kg의 원료 있죠. 이거를 시장까지 끌고 갈때 발생하는 수송비 있죠. 이거 하고 120kg의 원료를 몇 kg로 줄여서 100kg로 줄여서 시장으로 보낼 때 운송비를 감안하게 되면 무게를 줄여서 시장으로 보내는 게 수송비의 절감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중량이나 무게가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드는 애들은 원료 산지에서 줄여서 보내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량이 감소하면 어디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가 콜라가 있는데요. 콜라 100리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액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콜라 원액을 100리터를 집어넣으면은 못 마셔요. 50리터를 집어넣어도 못 마신다고요. 그죠? 그럼 얘가 100리터일 때 원액은 한 5리터 투입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100분의 5가 되니까 0.05 나오겠죠. 1보다 작죠. 그런데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무게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면 원료산지가 있고 시장이 있을 때 원료산지에다가 원액 5리터에다가 물 95리터를 추가해서 100리터 만들어갖고 시장으로 보낼 때 수송비와 5리터를 일로 끌고 와서 여기서 95리터를 추가시켜서 100리터 만들어서 팔 때 수송비를 따지면 원액을 끌고 와서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보편 원료 있죠? 물이나 공기는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중량이 뭐하는 애, 늘어난 애들은 시장에 입지할 때가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료에 대한 거, 예, 그거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66페이지에 가면 중간 밑에 공업 입지 형태 보면은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라에 이렇게 돼 있죠. 최종 제품은 값이 비싸고 소량이 되는 중량 감소 산업의 경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산업이 시멘트 공업, 뭐 통조림 공업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 지향적인 산업 있죠. 얘는 그 밑에 가면 보편 원료 많이 사용하고요. 제조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늘어나는 중량 증가 산업 있죠. 예, 얘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량 음료 제조업 있죠. 예, 콜라나 사이다 만드는 거나 맥주 산업들이 다 이런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면 안 해도 돼요. 이해하면 내가 이제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노동 지향적인 산업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섬유 산업이라든가 또는 신발 산업 있죠. 얘네들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영남 내륙 지방에서 얘네가 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영남 내륙 지방이 더 높아요. 호남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예전에 뭐 선거할 때 하게 되면 영남이 인구 밀도가 높아서 인구가 더 많다. 이렇게 표대거리 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뭐 그런 얘기가 그때 한때 뭐 우스갯소리처럼 떠돌던 적도 있었어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지향적인 산업 있죠. 예,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아시죠? 자동차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2만 종 정도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체를 생산하는 애, 타이어 생산하는 애, 핸들 생산 애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걔네 모을 때 운송비가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여 있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중간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은 가로 열고 적환 이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적환이라는 게 뭐냐면 바꿔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원유 있죠. 원유는 이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탱커선으로 해갖고 부산에 입항을 해요. 근데 부산에 입항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내륙에 수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송수단이 필히 바뀌어야 돼요. 철도나 이런 걸로. 근데 얘가 내륙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내륙 송비 추가되는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바뀌는 여기 울산이나 포항에 여기에 산업단지가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중간 지향적인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상업 입지론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 상업 입지론에 보게 되면요. 상업 입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형성이 수익성을 기초로 해요. 그죠? 그래서 상업 입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상권이 중요해요. 뒷페이지에 가면 상권이 있죠. 예, 상권은 우리가 배후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상권이라는 건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요 상권 안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이 있죠. 예, 고객은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인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매출과 직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인구는 많고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그죠? 예, 그런 곳에 위치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고요. 인구 밀도가 높고 지역 면적이 넓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권이라는 게요, 일정한 제한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도시보다도 훨씬 큰 지역 경제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상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권역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상권의 측정 방법은 현지 조사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경험적 수학적 분석법은 이제 뒤에서 배우시고요. 그러니까 현지 조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이건 이제 모니터링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왜 마트나 이 백화점에서는 카드 만들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카드를 발급해주고 사용 내역을 조사하면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몇번 와서 이 카드로 구매를 했고 어떤 물건을 주로 샀고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돼요. 요즘은 미국에서 그 유명한 할인마트 이런 데서도 고객이 카드, 걔네 이제 카드를 쓰는 게 대부분인데, 걔네가 소비하는 물건이라든가 관심을 갖는 품목이 달라지면은 그걸 가지고 그 집안에 어떤 그 변화가 있다는 것까지도 감지하는 거.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어떤 주에 한 50대 남자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주로 사놨던 물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쪽에서 이 카탈로그가 온 거예요. 그 집으로. 그 사람 이름 앞으로. 카탈로그 왔는데 그 카탈로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유아용품이 있죠. 그 다음에 왜 임신을 했을 때 임신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것들이 쭉 안내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족이라고 해봐야 부부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왔다고. 근데 그게 그냥 처음에는 그련이라고 냅뒀는데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찾아간 거예요. 왜 이걸 발송을 하느냐? 우리 집에 이거 필요한 사람이 없는데. 근데 걔네가 CCTV를 통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그 딸이 와가지고 주로 그 용품에서 많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딸이 사고를 쳐가지고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걔네가 캐치를 해봤을 때, 예, 그걸 가지고, 예, 그래서 말렸던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요즘은 우리는 CCTV 안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선 다 예전에는 어디선가 뭔가 사고 치고 이렇게 도망간 사람이 있잖아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동선 추적하면 다 잡아요. 그거 하게 되면. 그죠? 그게 저기 집안에도 설치가 돼 있어서 이 양반이 집에 가서 얼마나 공부하는지 뭐 이런 게다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접속을 했다라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인강을 보면은 몇 시간 봤다라는 거. 예, 그런 정도까지는 그 체크는 할수 있는데. 근데 그게 보고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10시간을 앉아 있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도 집중력 있게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점이죠. 그죠? 어쨌든 뭐 그런 경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지 입지 조건 그래가지고요. 거기 자연적 조건이라고 있죠. 예, 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연적 조건을 제일 중시했던 애들이 일본 애들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의 입지론이 소개가 될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로의 구조라든가 전면 너비라든가 집안의 고조 이런 것 있죠. 예, 이런 것들도 그 예전에는 오래전에 모의고사에서는 인용이 되거나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달라져서 틀려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좌측통행이었죠. 지금은 우측통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바라봤을 때, 점포가 여기 있는 게 유리하냐, 여기 있는 게 유리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관광지라고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착할 때는 기념품을 안 사요. 떠날 때 사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착하는 거고 이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점포는 여기 있는 게 낫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러니까는 어디에 위치하는 게 낫냐. 근데 지금은 통행이 또 틀려지잖아요. 우측이냐 좌측이냐 틀려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요건이 별로.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이게 관광지가 아니고 일반적인 여기면 또 틀려요. 가는 게 방향이 틀리다. 그래서 그냥 참고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왜 집어넣느냐? 오래전에는 시험에다 썼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니까 넣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상권의 획정법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거기 170페이지 중간에 있는 상업지의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있죠. 예, 이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뭐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상권의 구획을 나누는 방법이 시장 침투법, 공간 독점법, 분산 시장 접근법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도 시험상에 분산 시장 접근법이 지문으로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 침투법 얘기했었죠. 예. 그거는 중첩이 발생하는 거예요. 중첩이. 만약에 이 도시가 있었을 때요. 도시에 마트가 만약에 H마트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얘네는 이 도시 전체가 자기의 상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K마트가 들어서죠. 근데 마트 정도의 규모면은 여기 전체를 자기의 시장 지배라 안에 두고 싶어 하는 거다고요. 그러면 겹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일반적인 상점 있잖아요. 편의점이 똑같아요. 편의점도 기존의 편의점이 있는데 누구한테 편의점이 옆에 들어서죠. 그럼 상권이 겹친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권의 중첩을 필요로 할 때는 시장 침투법이라는 걸 쓰고요. 공간 독점법이라고 있죠. 제목에서 설명하죠.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유소는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반경 2km에는 다른 주유소가 못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걔가 독점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거리 제한이 있다 없다. 거리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편의점이나 이것도 다 거리 제한을 둬야 돼요. 이게 뭐 같은 브랜드라도 뭐 한 블록 떨어지기 전에 있고 막 이러니까 고객들은 편하죠. 예, 뭐 바로 곳곳에 있으니까 편한데 그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참 쉽지는 않죠. 그게. 어쨌든 뭐 그런 거고요. 분산 시장 접근법 있죠. 요거는 상권이 제한적일 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특정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전체 시장에 다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강남에 가면은 논현동에 가구거리라고 있어요. 거기 주로 이제 수입 그 가구를 주로 판매하는데 이때리째 뭐 대리석 침대가 뭐 한 억대를 호가니까. 근데 그런 거 소비하려고 그러면 특정한 수요 계층 있는 쪽에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럴 때 분산 시장 접근법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고전적 상점 분포 이론은요, 말 그대로 고전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이 있죠. 그 상권의 범위가 넓겠어요? 아니면 좁겠어요? 상식적으로.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권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야 된다, 좁게 가져가도 된다. 응? 이거 그냥 넓어야 돼요. 응,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넓은 면적을 필요로 했을 때 그 안에 고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줘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매 빈도가 높은 애들이 있죠. 우유나 채소나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은 범위가 좁아도 된다는 얘기죠. 동네 장사에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고전적인 상점 분포 이론에서는 의류나 가구는 지역 상가에, 그 다음에 구매 빈도가 높은 애들은 근린 상가, 이런 식에서 점포가 나눠져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트에서 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전적인 이론은 지금 같은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이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고 있죠. 자. 조금 더 하면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죠? 예, 쑥 하더라도 뭐 하루 또 금방 가잖아요. 예, 이제 가면은 우리 4월에 또 봐야 될 거 같아요. 아, 오후 수업은 날 이제 정규 수업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하시고 내일은 수업이 뭐죠? 아, 세법. 그렇군요. 이게 원래 강의 들어 나올 때 월요일 일단 제일 힘들고요. 그다음 목요일쯤 갔을 때 좀 힘들고. 예,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난 게 금요일 날. 그건 아니에요. 제일 힘들어요. 왜 그렇죠? 아, 여기 오전이라서 그래요. 저녁에 들으신 분들 있죠. 저녁에 들으신 분들은 금요일 날 저녁 수업이 어떤 힘도 나는 거예요. 왜? 이것만 버티면 주말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놀라운 집중력이 발휘되는데 월요일 날은 월요병에서 좀 힘들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뭐 이런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죠. 그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도 찾기 시작해요. 누가 나를 이 바닥으로 내몰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 하는 시기가 도래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찾아보면 결국 누가 일로 내몰은 거예요? 본인이 온 거죠, 본인이. 누가 여기 뭐 6층 뭐 버튼 눌러가지고 와갖고 대신 상담 들어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와가지고 본인들이 결제하고 본인들이 책 받고 본인들이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근데 주변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내색은 안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꼭 확인해요. 그죠? 공부할 때 무슨 보탬은 없더라도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세요. 그죠? 나중에 여기 떨어지면 이 도시에서는 쇼핑하기 힘들어요. 합격자 만날까봐. 그러면 저기로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었죠? 크리스탈러의 무슨 이론? 중심지 이론. 이 중심지라는 게 이게 도시를 지칭해요. 그죠? 이 도시는 도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죠. 취업의 기회도 제공하고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교통이나 행정,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그게 도시예요. 그 서비스 산업이 3차 산업이죠.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상업입지론의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 있죠. 예, 이 관계를 토대로 해서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수라든가 그 다음에 규모 있죠. 그 다음에 기능 있죠. 예,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취락이나 상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배후지가 필요한데 적은 취락이나 상점은 작은 배후지를, 큰 취락이나 상점들은 큰 배후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놨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세종시라는 데는 백화점이 없죠. 여기 백화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광역시죠. 그러면 요 주변이 조치원이라고 또 있죠. 위인가 여기 또 뭐 옥천인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지역이 있죠. 이 지역 있잖아요. 여기가 배후지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배후지라는 거는 요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를 우리가 배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심지라는 거는 얘가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우리가 중심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런데 여기 주변에 가면 또 작은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 지역은 마트가 없어요. 그럼 얘네가 마트를 가려면 여기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백화점 가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고 마트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트의 하루 매출과 백화점의 하루 매출의 차이가 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알려진 게 명동에는 L백화점이 있죠. 예, 주말에 매출만 거의 뭐 100억대 뭐 이 정도 된대요. 한 2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대요. 주말에만. 근데 일반적인 백화점은 하루 매출이 6억에서 한 7억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객 인구가 최소한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50만원 충족이 안 되면 백화점이 못 들어서는 거예요. 그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 근데 마트는 그 정도의 매출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규모가 작은 20만 뭐 15만 되더라도 마트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50만이 안 되면 뭐는 없어요. 백화점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인구가 한 25에서 30만 수준이거든요. 이 도시에도 백화점 부지는 있어요. 저기 남쪽에 쭉 있어요. 근데 얘네가 50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백화점 부지는 있어요. 예, 부지는 있는데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안산, 당진, 서산, 태안 있죠. 여기 이 도시도 백화점이 없어요. 얘는 백화점 가려면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그러니까 얘가 중심지, 얘네가 배후지예요. 그죠? 얘는 인구가 50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있고 여기가 한 30만 수준이고 여기가 15에서 한 17만 그런 수준이에요. 대한군이기 때문에 좀 작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공간상에 이렇게 규모가 큰 도시 있죠?
얘네는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적어요.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근데 규모가 작은 애들은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정도의 큰 기능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능 정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규모가 큰 애들은 넓은 배우지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을 때 최소 요구치 있죠. 최소 요구치가 뭐냐면 이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를 최소 요구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최소 요구치하고 여기 보면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있죠. 재화의 도달거리는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예요. 또 여기 배우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비용을 지불하고서도 물건을 구매하러 올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예요. 거기를 뭐라 그런다?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만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S백화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대전에 있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확보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 요구치예요. 매출이 나오니까. 그런데 얘네가 제공하는 백화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오는 거예요. 이게 재화의 도달거리라고요. 그럼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중심지가 계속 성립할 수 있죠. 좀 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네가 필요한 거는 여기를 다 이게 배우지가 필요한 거예요. 최소 요구치가. 그런데 여기 와서 백화점 구매하러 온 사람은 대전에 있는 사람밖에 안 와요. 그러면 매출이 발생이 안 되겠죠. 그럼 망하는 거죠.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크리스탈러의 무슨 이론이다? 중심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중심지하고 배우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 그 다음에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 있죠.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3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배우지 형태라고 해놨죠. 173페이지 상단에 가면 거기 그림 있죠. 예, 요거는 배우지의 형태라는 거죠. 이게 단일 중심지잖아요. 중심지가 하나면 원형으로서 성립이 가능하고요. 다수의 중심지가 있을 때는 정육각형 모델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형일 때는 여기 중심지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균등하게. 근데 이게 만약에 다수의 중심지인데 원형으로 성립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겹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원래는 그래서 이상적인 형태가 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정육각형. 근데 원래는 이 형태의 그림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있는데 그냥 일반론적인 걸로 하면은 여기 중심지가 있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얘가 확대가 되면은 이렇게 해서 더 큰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도 이 나름대로의 여기서는 백화점을 놓고 보면은 배우지죠. 근데 얘네도 요 주변에 보면 얘네가 또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은 그 면단위 밑에 가면 리가 있죠. 그러면 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애들은 초등학교 보내려면 면단위로 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면단위에서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서비스는 제공이 안 돼요. 그럼 걔네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면 군단위로 또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심지라는 게 저차 중심지도 있고 중차 중심지도 있고 고차 중심지가 있는데 중심지의 크기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여기 그림 밑에 가면 중심지 계층 있죠? 그래서 이제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존립을 위한 최소 요구치가 크고요. 그 다음에 중심 기능의 도달거리가 크기 때문에 배우지도 넓고 그 수는 적어서 중심지 간의 간격은 넓게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심지의 변화를 보면요.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심지 간의 간격은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요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떨어져 있는데 중심지가 공간상에 이거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도시가 합병을 하게 되면 여기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럼 여기도 백화점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또 하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또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럴 때 그 지역의 변화라는 것을 잘 예측하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고차 중심지일수록 그 거리는 멀고요. 저차 중심지일수록 가깝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곧 니은에 보면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더 커지고요. 저차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 두 번째 가깝다라고 해놨죠. 예,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차에서 고차라고 할수록 중심지의 수는 무슨 형태를 이룬다? 예,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공간상에 보면요. 학교를 보게 되더라도 초등학교 있죠? 중고등학교 있죠? 뭐가 있어요? 숫자는 올라가면서 줄어들죠? 근데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가 틀리잖아요. 기초적인 거, 그죠? 그보다 상위, 그보다 상위 레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줄어들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허프가 얘기하는 건요, 특정한 지역에 점포가 입지를 할 때 있죠? 예.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그 도시 안에서만 반드시 소비하는 법은 없어요. 인접한 도시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상점이 있으면 거기가 단거리면은 좀 더 원거리에 가서도 쇼핑할 수 있다 없다. 예,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가까운 걸 선택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세종시에서만 소비할까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접한 도시로의 교통 연계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한 번에 쇼핑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소비하고 들어오는 패턴을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거기에 보면 상권 분석 기법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레일리 그다음에 컨버스 그다음에 허프에 대한 계산 논리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그 정책론에 대한 거를 주로 정리하시러 가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해보신 게 효율적 시장 이론 배우셨죠? 네. 거기서 약성, 중강성, 강성 배웠어요. 그죠?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일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강성이에요.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뭐 기억하시면 되겠고,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예, 기억하시면 되겠고, 리카도의 차액지대 있죠?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 리카도. 비옥도, 비옥도. 그죠? 예, 일단 비옥도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튀넨의 위치지대 있죠. 걔는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수송비의 차이가 결국 지대가 된다는 논리예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있죠. 최열등지에서도 뭐가 성립할 수 있다. 지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 배웠어요. 그죠? 버지에스의 동심원 이론 있죠. 동심원 상으로 우리가 도시가 팽창한다는 것 있죠.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일수록 어디에 더 가깝게, 도심에 가깝게. 선형이론은 반대라고 그랬어요. 고소득층이 더 가깝게. 그 다음에 다이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신 입지론에서는 특징적인 것만 조금 알아두셔도 돼요. 그래도 무난하게. 나중에 조금 들으시면요. 용어가 조금씩 귀에 들어와요. 예, 그래서 무조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들어보기는 들어본 거예요. 근데 세밀하게 정리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튀넨도 생각이 나고 마르크스도 생각이 나고 리카도도 생각이 나는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포인트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실 거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억은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보면 잊어먹는 거예요. 안 보면. 그래서 반복을 잘 해주신다는 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